군관 고무 참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깁슨의 ES-335 단 모델은 깁슨 ES 라인업의 초석입니다. 1958년 출시된 ES-335는 타이의 추종을 불허하는 퀄리티로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. 비비킹, 에릭 존슨, 오티스 러시, 척 베리, 에릭 클랩튼, 레리 칼튼, 데이브 그롤, 노엘 갤러거 등 다양한 장르의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ES-335 사운드에 매료되었습니다. 새로 출시된 ES-335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깁슨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험버킹 픽업과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컨트롤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60년 이상 플레이어가 갈망해온 다재다능한 깁슨 ES톤을 보여줍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ES-335를 만나볼 예정입니다. 깁슨 USA ES-335, 깁슨 USA ES-335 사틴,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된 ES-335 모델과 자연스러운 무광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매트한 느낌을 선사하는 ES-335 세팅 모델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들어보셨고요. 일단 이제 ES 335 이전에는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을 안 나지만 ES 335 사틴 같은 경우는 ES 335의 하이 모델로 출시가 됐었어요. 가격 차이도 제법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양은 동일한데 이 사틴 피니쉬가 적용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이 많이 저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거의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.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책이 바뀌고 이 다시 오리지널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깁슨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 이 두 대의 ES-335를 봤는데 이제 마감도 그렇고요. 사운드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이 퀄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동급의 모델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되려 이 내추럴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사틴 피니쉬. 사틴 피니쉬가 내추럴 컬러에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느껴졌다. 오늘 두 대의 ES-335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연청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일단 역시나 뭐 335는 소리가 틀릴 수가 없죠. 네, 뭐 그냥 좋은 기타입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사틴인데 사실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. 뭐 생긴 것도 하이 모델처럼 생겨서 그닥 소리가 좋지 않겠지 라고 했는데 가격을 봤더니 뭐 또이또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근데 놀랐던 거는 동등한 좋은 목재를 썼다라는 가정하에서 역시나 좀 이 피니쉬 자체를 예를 들면 글로스를 두껍게 올리면 뭐 그러니까 뭐 팬더에서 우레탄이 있고 또 뭐 글로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확실히 좀 울림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기타가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울림이 훨씬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생긴 걸로 보면 오히려 소리가 더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힘은 사틴이 훨씬 좋았고 두텁기도 훨씬 더 두터웠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의외였다.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락킹한 걸
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사틴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좀 몽글몽글하고 좀 부들부들하게 가고 싶다 하면 원래 그냥 335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사틴으로 이런 형태로 된 335를 사실 주변에 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보통 335라고 하면 뭐 깁슨에서는 타바코라고 표현하죠. 그러니까 뭐 이제 팬더로 치면 이제 썬버스트 요 컬러를 되게 선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레드 그죠? 체리 레드 컬러 네, 그죠? 그쪽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선호하게 될 텐데 컬러도 바디 컬러도 되게 익숙지 않았지만 이 사운드도 이렇게 이렇게 힘이 쓸 수 있나 좀 되게 놀라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 글로스 피니쉬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핑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우리 이제 자동차 광택 내듯이 굉장히 고운 샌드페퍼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제 천을 이용을 해서 후반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이 사틴 피니쉬 같은 경우는 도료를 뿌려서 일부 산화를 시켜서 더 이상 이제 이 어떤 작용에도 산화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피니쉬인데 음향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도료다라는 평가도 있어요. 하지만은 분명히 이 사틴 피니쉬와 동일한 목재를 가지고 있는 기타를 글로스 피니쉬와 사틴 피니쉬를 비교를 했을 때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음향 사운드를 들었을 때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. 오늘 다뤄본 기타는 유독 두 대가 좀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줬다.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사틴과 글로스를 취향에 따라서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ES-335도 모델마다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죠. 사운드를 골라야 된다. 이게 그 갭이 완성도 차이가 많이 나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이 깁슨에서도 동일한 모델인데 사운드가 이 호불호가 호불호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호하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커스텀 저 같은 경우도 커스텀을 3대 4대를 보유를 했을 때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그 커스텀마다 사운드가 다 그렇습니다. 차이가 있어서 손이 더 많이 가는 모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ES-335 모델을 선택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력적인 두 대의 기타를 만나봤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.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